보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기대던 라이나도 신규 보장이 출시가 되었어요. 질병수습비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담당 제거할 경우 최대 300. 헐. 질병수습비가 라이나에서 300만원. 매우 파워풀하게 큰 장점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LTC, 최증형 LTC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최증형 LTC. 그리고 보험 계약일부터 10년 이후에 LTC, 재가나 시설 150만원까지도 보장이 되고, 전치부, 보철, 그래서 앞니, 전치부 앞니 임플란트 했을 때 최대 200만원까지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질병수습이 300만원짜리가 출시가 되었어요. 질병수습이 100만원, 저번 달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수습이 백내장과 대장용종 제외된 5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150만원, 합이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증형 LTC 재가급여 보험 계약일부터 10년 이후에 50% 상승돼 최대 150만원까지.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비싸겠죠. 체증형 집에서 집중 환병이 10년 미만 시에는 100만원, 10년 이후에는 150만원까지 재가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고, 치료비 비싼 전치부죠. 앞니, 송곳니가 전치부 보철치료하면 200만원, 전치부 크라운은 60만원까지, 앞니로 인해서 임플란트 했을 때 200, 그리고 크라운은 60만원짜리 특약이 4월달에 신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질병수습이 신규예요. 출시 기념으로 300만원짜리가 한도가 나왔다. 질병수습이 100만원, 질병수습이 백내장과 대장 용종 제외가 50만원. 네,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합산해서 그냥 50이죠. 150에다가 상급종합병원 150, 합이 300만원까지. 요즘에는 상급종합병원 수수비가 인기인 것 같아요.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나 거의 100만원, 150만원씩 나왔다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3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골라담는 질병수수비 최대 보장이에요. 백내장, 양쪽 하면 540만원. 와, 미친 대박. 담당 절제술 350만원. 추간판 절제 350만원. 재앙절개에 만추술 하면 320만원. 와, 재앙절개 하는데 320만원이면 병원비 이상 본전을 뽑겠네요. 재앙절개는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잖아요. 임시출산 관련해서. 이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이 양쪽 660만원. 관상동맥 확장술이 3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없을 무릎 인공관절 수술 최대 보장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한 관절 수술은 300만원. 중증 무릎 인공관절은 역시 1000만원, 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더 간편한 인공관절도, 일단은 인공관절도 아무래도 64세는 500만원, 그리고 65세까지는 200만원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관절 질환 3종 패키지죠. 연고 세척술 하면 300, 줄기세포 하면 양쪽 하면 300, 인공관절은 260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인공관절 치환술 양쪽 하면 3600, 그 다음에 인공관절 삽입 장애 판정 받으면 2000만원, 총 5360만원. 5360에다가 위에 받으시면, 네, 이렇게 받으시면 거의 60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보험료가 전부 다 풀로 때리면 거의 10만원 정도 보험료가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 내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 공격적으로 가입하셔도 뭐 오르션 나오니까 뭐 10만원씩 뭐 2, 3년 납입해도 큰 미치는 장사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공관절 그리고 삼성생명이랑 같이 봐셔도 거의 1억까지. 자, 다음은 체증형 LTC 제가 시설 신규가 가입이 되는데요. 10년 이후부터는 50% 상승돼 150만원까지. 제가 급여 그 전에는 100만원까지였다가 150만원 체증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급여 100만원에서 10년 이후에는 150만원까지 체증형이 출시가 되었다. 네.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가급여 가입한 사람들은 40대, 50대 분들이 많은데 10년 이후에 150만원이면 정말 완전 대박인 것 같아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65대 이상이신 분들이 가입하시면 한도도 작고 뭐 5년 이내에 진단받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뭐 10년 이후에 2배가 아닌 150%, 15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최진영, 제가 시설급여가 왜 필요한가요? 40대 현재 시점에서 72세가 되면 인플레이션 고려했을 때 72세 필요한 본인부담금은 70만원, 90만원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계속 물가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이렇게 되면 나중에 100만원 밖에도 이제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추후에 그래서 체증형으로 물가상승률 해치가 되는 150만원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100만원 이상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증형 LTC 제가 시세급여로 매월 최대 300만원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호 등급은 60세까지 150, 61세에서 65세는 120, 60세에서 75세는 75, 네, 1, 2등급은 50만원, 그래서 3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월 100만원 플랜은 이렇게 60세까지 100만원, 65세까지 80만원, 75세까지는 100만원 이렇게 같이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비싸네요. 체증형, 와, 60세, 60세 기준으로 남성이 20만원, 여성은 30만원이면 많은 사람이 가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가 저질이네요. 저질이에요. 네. 체증형 LTC 재가급여 매월 최대 150만원, 그래서 150만원, 네, 그래서 1호 등급을 하면 13만원, 여성은 18만원, 요게 정답이네요. 10만원대도 좀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체증형이니까 네, LTC 낮을수록 제가 비용 이용이 높죠. 네, 그래서 5등급은 11%, 이건 치매니까 4등급, 3등급이 2등급이 가장 높지 않을까. 치매보다는 3, 4등급이 많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 4, 5등급이 차지하는 건 85% 정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아보험이에요. 치아보험도 4월달에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치 미소를 평생 지키는 방법이에요. 전치부 보장하는 신규 특약이 출시가 되었고요. 전치부 앞니, 송곳니 치료시에는 크라운 임플란트에도 각각 2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상하 전치부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앞에 보면 예, 송곳니까지 합사해서 6개, 앞니 있고 양쪽에 2개 더 있죠. 이게 전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임플란트 했을 땐 200, 그리고 크라운 했을 때 60만원, 10만원 더 얹어준다. 여기는 임플란트가 150이니까 50만원 더 얹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시면 전치부 크라운은 최대 지금 2천만원 기준 때 전치부 크라운 20만원, 그 다음에 전치부 임플란트는 50만원, 그 밑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합산해서 임플란트는 200, 합리 송곳니는 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암티가 아니죠. 암니와 임플란트 치료비가 왜 더 많이 나오나요? 자,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전치부죠. 신비성을 고려해서 지르코니아 소재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르코니아. 그래서 이런 미용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니가 보통 지르코니아 소재 임플란트 경우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평균 30에서 40만원 정도 높은 치료비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니, 송곳니 임플란트, 크라운 최대 플랜이에요. 그래서 시술 전후 이렇게 해서 치아가 되는데 임플란트까지 같이 하면 깔끔하게 예, 본인 이처럼 예, 색깔도 그렇고 지르코니아 재질도 그렇고 200만원까지, 앞니 송곳니 크라운은 60만원까지, 보험료는 54,000원, 59,000원, 그다음에 여성은 42,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앞니 송곳니 전치부 특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특약을 같이 넣으면 기존의 앞니 전치부 네, 연간 3개, 2년 이후에 무제한도 있죠. 그리고 임플란트는 200만원, 크라운은 최대 60만원까지. 그래서 앞니 송곳니 치료에는 역시 치아보험 원조 라이나 생명으로 준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고요. 자, 라이나 생명에서 종신보험과 수술특약이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종신보험 플러스 수술특약,
그래서 종신 보장은 최대 10억까지, 수술 특약은 질병 수리비는 100만 원, 1호종은 300까지,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50만 원, 대장과 백내장 제외돼 50만 원, 상급 종합병은 150, 합사하면 300, 그러면 종수리비까지 합치면 6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60세 유병자 76세에서 80세도 가입 한도가 사망보험이 1억, 수술비도 가입이 돼요. 가입의 문을 많이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부터 4월 30일까지 사망보험금이 1억까지 한도가 늘려놨고, 질병수술비도 75세 넘어가면 한도가 적어지지만 100만 원, 1호 정도 300까지 좀 더 올려놨어요. 76세는 58,000원, 76세는 47,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4월에 고지사항이 추가되는 라이나의 메디컬 인수 기준은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